강원 뉴스입니다.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에서는 이 무더위를 잊게 할 이색 스포츠가 선보였습니다. 인공 암벽타기와 수영을 결합한 건데요. 그 현장을 하초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한가운데 세워진 8m 높이의 거대한 인공 암벽. 각양각색의 암벽 등반용 손잡이를 힘껏 쥐어잡고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오릅니다. 천장에 매달리듯 이동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암벽입니다. 신중하게 자리를 옮기는 순간 3m 깊이의 풀장으로 떨어집니다. 암벽을 오르며 흘렸던 땀과 한여름의 더위를 한꺼번에 씻어냅니다. 평소에 실내에서 즐기는 클라이밍을 밖에서 즐기니까 색다르고 날씨가 더운데 밑에 물도 있어서 여행 온것 같아요. 재밌어요. 스포츠 클라이밍 입문자를 위한 초급 코스도 마련돼 참가 폭을 넓혔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한 이색 스포츠를 지켜보던 관객들도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이도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더 크니까 더 같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장 옆 의암호에서는 생존 수영 강의와 호수욕도 진행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5일부터 진행한 이번 축제에 전국에서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현재 SNS로 전파되고 있는 그 확산되고 있는 반응 수가 35만을 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확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서 내륙 지역은 오늘날 최고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올랐지만 물과 함께 레저를 즐기는 참가자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몸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